얘는 쇠가 바로 충격이 가니까 검도인들이 갖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카메라로 보는 강도 그냥 얘랑 맞았을 때 이게 잘 안 담기는 것 같아 그치? 보통 이거 눌러서 친다 그래서 전해진 느낌은 옆으로 이거는 무조건 범죄야 나도 아파. 귀엽다. 오 찌그러졌네. 어? 봐봐 방패 찌그러졌다. 오 여기 아니, 여기 봐봐, 들어갔다. 봐봐. 멀쩡해. 얘는 멀쩡해. 튀지 않았고요 전혀. 자 파괴력은 칼이랑 비슷비슷한 정도. 맞으면 죽는다 싶은 정도. 그렇죠. 뭐야? 깨졌어. 솔직히 1차 시도에 안 될 줄 알았는데. 2차 시도. 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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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. 와 대박이다. 아무 문제가 없나요? 네, 뭐 별로 없는 보여주시겠어요? 것 같아요. 전혀 뭐 흠집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. 넣는 거 근데 약간 불편하지 않아? 호신용으로는 쌉 가능이죠. 대신에 제가 잡혀간다는 점. 하지 마세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3단봉 무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보고 싶은 무기 리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바랍니다. 3단봉 리뷰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크로마키. 내 목 어디 갔지? 힘들어. 내가 한 건가? 어? 아니지? 너 이렇게 강력했다고?